다음 제목은 알칼리 분석과 할로젠 원소라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각각의 족들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족 원소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대체로 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좀 이름을 붙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는 몇몇 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 네,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뭐냐면 알칼리 금속. 우리가 알칼리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알칼리. 알칼리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 우리가 염기성 물질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알칼리성이다.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산성과 알칼리성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알칼리 금속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다. 어떤 친구들을 이야기한 거냐면, 누구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소는 왜 빼는 걸까? 수소는 왜 빠지는 걸까요? 왜 뺄까 수소? 일단 기체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수소는 뭐예요? 비금속이죠, 비금속. 아까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을 해봤는데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어? 일족 원소들 아까 뭐 있었죠? 앞에 이제 주기율표를 따서 다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리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기억을 돌려봐. 어떤 거 썼어?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밑에 이제 프랑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 알칼리 금속들은 왜 그러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느냐, 그거는 뭐와 같으니까 원자가 전자의 수가 동일했죠.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얘네들 한 개죠, 한 개. 한 개입니다. 한 개이다 보니까 아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8개 채워서 안정해지는 건데 바깥쪽에 하나 있으니까 7개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한 개를 버리든지 해야 되겠지. 먹어도 편해요. 7개 버린, 얻어오는 거, 1개 버리는 거. 1개 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되게 쉬워? 1과 양이온 되게 쉽더라. 1과 양이온 되게 쉬운 애들이 누구다? 알칼리 금속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알칼리 금속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느냐? 알칼리 금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름 자체가 금속이죠. 이름 자체가 금속이죠. 아까 금속 원소들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 수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떤 상태? 고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또 굉장히 뭐하냐면 내구성이 약해. 내구성이 약해. 굉장히 뭐한 금속이냐? 무른 금속입니다. 칼로 이렇게 쓱싹쓱싹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썰릴 정도. 일반 금속으로 칼을 근다 그래도 칼이 썰리진 않잖아. 칼로. 칼로 썰어도 썰릴 정도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칼리 금속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얘는 산소나 물과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증가할수록 그 반응성이 훨씬 더 강력해지더라라는 거. 그러면 산소나 물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산소랑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EM.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금속을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 O2랑 반응을 해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 뭘 만드느냐? 아, EM 아니죠. 4M. 4M. 그래가지고 두 개의 M, 2, O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산화물을 이렇게 형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EM 플러스 H2O 이런 두 개 반응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M 두 개의 MOH 이렇게 만들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 수소가 하나씩 빠졌죠. 그럼 수소가 결합을 해서 뭘 발생시키겠어? 수소 기체가 이렇게 뿅하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과 반응을 하면은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물이랑 반응할 때 되게 격렬히 반응을 해요. 격렬히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열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소 기체가 나오잖아. 그 뻥 하고 터질 수도 있어. 굉장히 폭발력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좀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죠. 그럼 얘네들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 반응해버리겠지. 너무 격렬히 반응하다 보니까. 대체로 얘네를 보관을 할 때는 어떻게 보관을 해줘야 되느냐? 보관할 때는 어디 보관하냐면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에 보관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금속 상태가 아니라 거의 이제 화합물 상태로 거의 위치를 하게 돼요. 화합물로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특이한 불꽃색들이 나타나죠. 불꽃색. 우리 불꽃 반응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무슨 색? 빨간색.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이제 불꽃색을 나타냈죠. 그래서 뭐 외울 때는 뭐 빨리 놀아 볼까 이렇게 외우잖아요. 처음 들어봅니까? 저런 이렇게 특유의 뭐가 나타나더라? 불꽃색이 나타나더라. 그럼 우리는 이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써요? 리튬부터 어디 갔어?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 쓰는 핸드폰 안에도 리튬 이온 배터리 들어있잖아요. 그쵸?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금 해드리죠, 소금. 그 다음 뭐, 칼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불꽃놀이할 때. 이게 누구의 특성이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알칼리 금속은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쭉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서? 할로젠 원소.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칼리금 속이 염기성이었다면 할로젠 전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느냐? 산성을 나타내. 산성을 나타내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 17쪽 원소들입니다. 17쪽 원소들. 그럼 17쪽 원소에 뭐 있었나요? 얘는 단지 비금속이죠. 자, 뭐 있었어요? 17쪽. 17쪽 원자 성질 7개인. 자, 플로린 있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염소. 그리고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틴 이런 것들이 있죠. 됐죠? 자, 얘네들도 같은 동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뭐하다? 원자과 전자가 동일합니다. 얘네들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7개죠, 7개.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 7개 갖고 있으니까 안정해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가 와야 돼? 한 개가 더 오면 되겠죠. 한 개를 더 얻어서 뭐 되게 좋았나? 일가 음이온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음이온 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 얘네들은 어떤 상태냐?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원자 분자가 뭐예요? 같은 경우 길이 서로 결합해서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어서 입자를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F2, 뭐 CL2, BR2, 뭐 I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플로린과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기체. 아까 브로민은 뭐라 그랬어요? 액체라 그랬죠. 브로민만 액체라 그랬어. 얘는 액체.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이제 누구랑 좀 반응하기를 좀 좋아하냐면, 누구랑 반응을 좋아하냐면, 보통 이제 수소랑 결합하게 좋아해요. 수소. 아까 알칼리 금속은 뭐랑 산소나 물이랑 격렬히 반응을 했잖아. 얘네들은 수소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랑 반응을 하면서 보통 어떤 형태? HF, HCl, 뭐 HBr, 뭐 HI, 뭐 이러한 화합물의 형태로 보통 존재합니다. 수소랑 보통 이제 많이 격렬히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물에 녹이면 뭐가 돼? 산성을 띠겠지? 수소 원자, 아니, 수소 이온 내보내고, 아까 얘기한 OH, 수소 이온 내보내니까 염기성 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띈다? 산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까 알칼리 금속은 이쪽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반응성 커지는 걸 금속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비금속성. 비금속성 성질이 제일 센 거죠. 플로린 제일 반응성 아무래도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얘네들은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 플로린은 이제 옅은 갈색. 옅은 갈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이죠. 황록색. 옅은 갈색을 보니 황갈색이라고 하는데, 브로민은 뭘 나타냅니까? 어떤 색깔 나타내요? 적갈색. 아이오딘은 약간 보라색입니다. 보라. 이러한 색깔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해요? 할로젠 원소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이 되느냐?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치약. 치약에 들어가요, 치약. 옛날에 이제 플로린의 원래 명칭이 불소가 있어, 불소. 여러분,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는 그런 느낌이 나요. 나는 불소. 항상 밥 먹고 오면 이걸 했었어요. 하셨나요? 모르죠. 촌놈이라 그런 게 있어요. 촌놈이라. 다음에 또 염소. 염소 같은 경우 어디 활용할까? 보통 소독 할 때 염소 쓰죠. 그다음 뭐 브로민 같은 경우는 브로민수 뭐 이런 거 있는데 넘기고 아이오딘.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그 빨간 약이잖아. 빨간 약. 요드 띵크 용이 빨간 약. 우리가 흔히 빨간 약이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이오딘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추가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아까 18쪽에 있던 비혈성 기체도 있잖아. 반응 안 해야 돼.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전등이나 이런 데 보통 이제 활용이 되는 것들이죠. 네온 사인, 아르곤은 이제 백혈 등에 들어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개념 확인 빨리 푸세요. 앞에도 안 푸셨잖아요.